네, 중학생이 제대로 된 보호 장비도 없이 태권도 관장과 겨루기를 하다가 턱뼈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. 피해 중학생 가족은 관장이 훈련을 빙자해서 사실상 폭행을 한 거라고 주장합니다. JTB 이정민 기자. 중학생인 A군은 지난 2월 태권도장에서 40대 관장과 겨루기를 했다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. 관장의 청소 지시에 A군이 짜증 섞인 말을 했던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. 동생이 어이없나 하고 이제 갑자기 머리를 한 두세 대 사태기도 때리고 뒤통수도 때리고. 이후 태권도 관장은 중학생에게 태권도 겨루기를 제안했습니다. 머리 보호대 등 제대로 된 보호 장비도 채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동생이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선생님도 공격하는데 뒤돌려 차기로 해가지고 머리에 한대 맞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한번더 뒤돌려 차기로 턱을 때려가지고. 중학생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. 병원 진단 결과 턱뼈 두 개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. 사건 직후 5달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치아를 뽑아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. 가르쳤던 아이들을 다쳤으니까 뭐 안타깝고 죄송하기도 하고. 당시 겨루기는 이전부터 예정된 훈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보호 장비를 하지 않은 건 제자들이 장비 착용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그러나 중학생 가족은 고의적인 폭행으로 의심된다며 관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